인성의 꼬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보죠. 어떤 내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의 꼬문은 오늘 시장에서 역시 차가 하늘을 날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쪽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차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걸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의 관점으로 한번 전환시켜보겠습니다. 자, 고문님, 저희가 어떤 모멘텀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차가 하늘을 날다 키워드를 만드는 것은 차가 무슨 뭐 얼반 에어 모빌리티처럼 뭐 하늘을 나는 그런 네. 것보다는 뭔가 이게 차가 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가벼워지면은 좀 진짜 그렇죠.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인데 오늘 자동차가 상당히 강세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의 2차 전지 반도체에서 무게 중심이 좀 자동차 부품 관련 중장비 건설 철강 이런 쪽 좀 옮겨온 듯한 느낌은 지금 충분히 이번 주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뭐 24조 투자액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그동안 공급 문제 있었는데 이것이 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네. 물류 비용 그 이제 컨테이너나 이제 운송하는 배편 이런 게 상당히 비쌌거든요. 이것이 가격이 상당히 빠져나가 내려갔고 그다음에 엔데믹 이후에 그 차량 수요가 전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 뭐 2차 전지도 자동차 부품이 하나였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량화 쪽으로 자동차 연비 문제 관련해서 경량화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측면에서 종목을 좀 골라봤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차가 하늘을 날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뭐 실제로 날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가는 또 오늘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날아가는 경향도 있고요. 경량화와 관련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모멘텀과 섹터를 확인해보자라는 취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문님께서는 이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관련 종목들 강세 뛰는 종목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코롱 플라스틱인데요. 네네. 뭐 차트를 바로 보시고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지금 코롱 플라스틱의 지금 움직임이에요. 이제 올라가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대량 거래 친날 이후에 이 실적 나온 부분이 지난 4분기 실적 네네. 나온 부분 이후에 오늘 거래가 많이 늘었는데 오늘의 대장주는 성우하이텍이에요. 성우하이텍이 오늘 상당히 거래를 강세 비우면서 올라가는데 이것도 차체 관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기존의 에코플라스틱 이거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아진산업 현대공업 이런 시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한주 라이트 메탈 이런 종목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네.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덜 올라갔다는 친구. 그러니까 업종 차체 경량화 관련해가지고 차체 플라스틱 그러니까 기존의 철제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강력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시트류도 바꾸고 여러 가지 경량 목적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 터지면서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덜 올라갔다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 받았다는 측면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그 기존의 2차 전지 에코프로를 볼 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가는데 어차피 이것도 가는 종목 오늘 같은 경우 그런 에코플라스틱이나 성우하이텍처럼 하이텍처럼 신고가를 내고 가는 종목이 수급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물량 부담 없이 가는 건 맞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은 아무래도 차선책으로 좀 덜 간 종목, 좀 느린 건 맞아요. 느릴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좀 긴 차 안목에서 보면은 충분히 지금쯤 매매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들고 이 회사 실적을 보더라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는데 전년 동기 4분기 비해서 640%가 증가를 해요. 네.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875%가 증가하거든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작년 온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460억이 나고 그 전에는 277억이 났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이 실적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부에서 큰 문제가 없고 또 이 회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해양 폐기물 관련 재활용 사업이에요. 그래서 펠릿을 만들어서 환경 오염을 덜 시키고 새로운 쪽에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적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업종 내에서 덜 올랐다 차선책으로 보자 먼저 올라간 게 먼저 빠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면은 그 차선책의 종목을 선정하자라는 쪽에서 에코플라스틱 목표가는 좀 높게 15,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오롱 플라스틱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가지 일단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덜한 아직 출발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을 좀 소개해 주셨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을 뭐 실적도 좋고 관련 업종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뭐 새로운 신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한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가 하늘을 날다라는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이 네. 내용을 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좀 떠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차량 경량화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그중에서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혹은 알루미늄 주조라고 하죠. 정해진 틀에 알루미늄을 녹여서 이제 그 원재료를 넣고 굉장히 고압으로 이제 제품을 찍어내는 이제 공법을 알루미늄 주조 혹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주조 공법을 도입해서 굉장히 이제 가볍게 지금 제품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주 라이트 메탈이 차량 경량화 테마에 굉장히 또 주도 종목 중에 하나로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은 갭상승하고 잠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90%가 지금 자동차 쪽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부품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전체 매출의 90%가 자동차 쪽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 현대차, 기아가 올해 1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또 현대차가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도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 쏠렸던 이러한 자금들이 수익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해보면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붙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금 당장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나 여전히 관심권역에 두고 보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5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전체 매출의 90%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10%는 선박 쪽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주 올해 1분기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만약 삼성중공업이 오늘 올해 1분기 이 흑자 전환을 한다면 5년 만에 또 흑자 전환을 하는 만큼 조선 혹은 조선 기자재 쪽에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저는 한주 라이트 메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특히 앞서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든지 성우 화이트 이러한 기업들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주 라이트 메탈의 시세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